오늘은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은 이 지구상에서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마 실감하실 것 같습니다. 원래 오늘 강연은 이슬람과 기독교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긴급사태에 적응하기 위해서 주제를 바꿨습니다.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일주일에 한 번 할 때 뭘 이야기할까 고민할까 할도 없습니다. 워낙 이 사건 사고가 많이 나는데 지난 금요일 날 이 천지 대사건이 났습니다. 그걸 보면서 먼저 느끼는 게 우리가 이 지구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존재한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기적적인 현상이냐. 이게 기적이다.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게 기적이다 하는 것을 실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절감하게 됩니다. 이 우주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우주가 언제 만들어졌느냐에 대해서는 이제는 거의 정설이 되었습니다. 언제 만들어졌느냐? 약 130억 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. 만들어지는 게 차곡차곡 순서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빅뱅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터졌어요. 터졌는데 그 터지는 그걸 통해서 시간과 공간이 생겼습니다. 시간과 공간이. 그러면 빅뱅 이전은 뭐냐? 빅뱅 이전은 그럼 시간도 없는 거냐? 뭐냐?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덜 된 것 같습니다. 일단 빅뱅을 통해서 창조된 것입니다. 이 우주는 단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된 것입니다. 130억 년 전입니다. 만들어지고 나서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이 우주는 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. 팽창, 지금도 팽창하고 있습니다. 우주는 대충 빛의 속도 한 반 정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. 지구는 언제 만들어졌느냐? 약 45억 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. 45억 년 전입니다. 45억 년 전. 인간은 언제 태어났느냐? 인간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는 존재가 침판지에서 이렇게 분류가 되었다고 보는데 약 30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유골이 발굴이 됩니다.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이 여러 대륙으로 퍼져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. 불을 발견한 것은 아마 몇십만 년 전이고 그 다음에 구석기 시대, 신석기 시대를 거쳐서 청동기 시대 청동기시대는 몇천 년 전이고 철기시대는 한 2-3천 년 전쯤 됩니다. 우리는 지금 철기시대에 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우주 역사상 그리고 지구 역사상 인간은 태어난 지가 극히 최근입니다. 최근. 극히 최근이고 문명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최근 한 길게 잡아도 만 년, 45억 년에 만 년 같으면 그건 아주 순간이죠. 인간이라는 것은 순간적 존재다. 인간이 그러면 앞으로 10만 년 뒤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느냐? 아무도 모르는 거죠. 그건 지금 하게 나름 10만 년 뒤에 존재하느냐? 지금 태양은 50억 년 뒤에는 식어서 없어지게 됩니다. 그럼 50억 년 뒤에 지구가 있다면, 인간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? 하는 이런 아주 우주론적, 철학적 문제가 있습니다.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이에 인간의 지능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또 다른 지구를 만들어서 다 이사를 가게 될 것이다. 또 다른 지구를 만들 것이다.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서로 싸워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자멸하게 될 것이다. 특히 핵전쟁 같은 걸 통해서 자멸하게 될 것이다. 이런 낙관론과 비관론입니다. 이 광대한 우주에 그러니까 우주는 그럼 얼마나 크느냐? 처음부터 약 130억 년 됩니다. 타원형으로 생겼는데 지름이 130억 년, 130억 광년입니다. 빛이 130억 년 동안 달릴 수 있는 거리, 빛의 속도, 빛의 속도는 뭡니까? 초당 30만 킬로미터, 킬로미터, 30만 킬로미터,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그걸 타고 130억 년 달릴 수 있는 크기가 거기에 또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.
은하수는 몇천억 개의 뇌를 가지고 있는데 은하수 같은 게 또 몇천억 개나 이 우주에 있습니다. 거기는 아마 인간과 같은 고등동물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.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존재냐 하는 것은 인간이 지금 살 수 있는 조건이 아주 제약되어 있습니다. 첫째, 기온. 우리가 살 수 있는 지구의 기온은 섭씨 50도에서 영하 50도 사이 아닙니까? 그럼 100도 차이죠. 100도. 100도 사이에서만 우리가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. 기온이 100도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. 또 영하 100도가 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. 요 100도, 마이너스 50도, 플러스 50도, 요 100도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. 그럼 지구에서도 아무 데나 사느냐? 저 땅속 한 100km까지 들어가서 사느냐? 못 살죠. 거기 들어가면 용암이 있기 때문에 못 삽니다. 그럼 지상으로 저 하늘로 한 10km 올라가서 살 수 있느냐? 지금 보통 비행기가 순항 고도가 만 피트니까, 3만 피트니까 보통 한 10km. 그게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은 바깥 기온이 나오죠. 얼마입니까? 마이너스 70도 됩니다. 70도 못 삽니다. 기껏해야 지하 한, 뭐, 우리가 지하로 아무리 들어가 봤자 한 100m. 지상으로 아마 한 몇백 m 올라가면은 그게 우리의 삶의 도비가 되는 것이죠. 그 이외에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요 인간이 얼마나 행운이냐, 사람이 얼마나 행운이냐 하는 것을 잘 나타내는 게 이번 지진이었다고 보여집니다. 이번 지진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물리학적인,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그 물리학을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왜 이런 힘이 나오느냐? 물은 물렁물렁한데, 그래서 대통령이 힘이 없으면 물대통령이라고 하는데, 물이 왜 이렇게 무서우냐? 이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것이죠.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근원적인, 물리학의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. 에너지는 뭐냐? 에너지는 뭐냐? 저렇게 파괴력이 강한 저 힘의 원천은 어디서 생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. 흔히 물리학에서 이런 질량이란 말을 씁니다. 질량은 뭐냐? 에너지의 수치화다, 이런 표현을 아인슈타인이 했습니다.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표현하는 것이 질량이다. 저는 몸무게가 한 65kg입니다. 이건 질량이 아니죠. 제가 가지고 있는 질량에 지구의 중력이 딱 걸리면 무게를 받게 됩니다. 그게 한 65kg 되는 것이죠. 이건 중량이죠. 질량이라는 것은 그 중량에서 중력을 뺀 그 어떤 것, 그게 이제 질량인데, 그것이 에너지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. 에너지로 바뀔 때가 언제냐? 질량이 움직일 때죠. 움직임. 가만히 있으면 절대 에너지는 안 생깁니다. 사람이든 나라든 국가든 회사든 어떤 존재는 가만히 있으면,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에너지가 생기지 않습니다. 움직여야 에너지가 생깁니다. 움직여야 뭘 만들어냅니다. 사람도 이동을 해야 만들어냅니다. 이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 독재체제입니다. 북한은 이동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. 남한은 이동이 자유롭습니다. 수평적 이동, 여기서 부산까지 간다든지 하는 게 수평적 이동, 수직적 이동. 저 정주영 씨처럼 석공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세계적 대기업 대장이 되는 것은 수평적 이동입니다. 수평적 이동, 수직적 이동입니다. 수직적 이동과 수평적 이동이 거의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한민국이고, 북한은 그런 이동이 안 됩니다. 이동이 안 이루어지면 뭐냐? 에너지가 안 생기고, 에너지가 안 생기면 생산도 안 되고, 건설도 안 되고, 그럼 가능되게 됩니다. 태평양 물이 얼마나 많아도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힘이 안 생깁니다. 그런데 이번에 움직였어요. 움직이니까 힘이 생겼습니다. 왜 움직였느냐? 이 지구상에는 지각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지각판. 이 지구의 제일 중심부에는 부글부글 끓는 용암 상태입니다. 그게 쭉 올라가면 냉각이 돼가지고 땅도 생깁니다. 이 바다 밑에는
바다 밑에는 지각이 있습니다. 지각. 그 계란의 껍질 같은 지각이 몇 개가 있어요. 몇 개 판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. 근데 그 판끼리 가끔 충돌도 하고 하다가 보면 판에 금도 생기고 해가지고 판이 이게 어그러질 때가 있어요. 금이 갈 때가 있습니다. 이번에 금이 갔습니다. 태평양에 그 판의 경계선이 바로 일본 열도의 오른쪽, 바로 오른쪽 몇백 킬로미터 되는 데 있습니다. 그걸 흔히 오호츠크 판과 태평양 판의 경계선이라고 해요. 그게 이렇게 붙어 있다가 순간 적으로 어긋나 버렸습니다. 툭 이렇게 어긋나 버렸어요. 지층이 이렇게 붙어 있다가 어긋나 버렸어요. 어긋난 게 어긋나면 어느 판 하나가 어느 판 밑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. 그럼 이게 들립니다. 지금 과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은 어긋난 것은 한 20m가 이렇게 어긋났고 어긋나는 순간 오호츠크 판을 들어 올린 것이 1m에서 2m를 들어 올렸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저 바다 밑을 순간적으로 들썩한 거죠. 들썩. 들썩했다가 돌아놓은 거죠. 한 2m 정도, 3m 들썩하면 그 위에 얹혀있는 물, 수심이 아마 수천 킬로미터니까 그 위에 수천 메타죠. 수심이 수천 메타 있는 그 위에 있는 물이 들썩했습니다. 대충 영향을 받은 넓이는 얼마냐? 동서 남북 한 500km, 동서 한 200km 진원되는 지역의 물이 들렸다가 놓았습니다. 이 충격으로 일단 지진이 생겼어요. 지진이 생기고 그 다음에 물이 움직였습니다.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움직였습니다. 들었다고 나왔습니다. 그러면 출렁하죠? 출렁하지 않습니까? 우리 대야에 물을 담았다가 기울었다 속 놓으면 이렇게 아주 물이 파동을 치면서 힘이 전해집니다. 지난 금요일 날 들썩한 것은 오후 2시 한 45분 그리고 즉시 경고를 발령한 게 3시. 그리고 동북 해안에 쓰나미가 닥친 것이 한 3시쯤, 3시. 그러니까 들썩하고 나서 1시간 만에 약 150km를 달려와가지고 그 물이 쓰나미가 돼가지고 해안을 덮쳤어요. 일본은 어떤 나라냐? 일본의 지형을 보면은 길쭉합니다, 남북이. 저 홋카이도 북쪽에 있는 와카나이에서 제일 남쪽에 있는 센가쿠 열도까지가 아마 3000km 넘을 거예요. 길쭉하고 그리고 허리가 아주 잘록합니다. 길쭉한 대신에 옆으로는 이 폭이 아주 짧아요. 우리 정도 됩니다. 우리 여기서 강릉 가는 거리나 니가다에서 동경 가는 거리나 비슷합니다. 아주 희한한 저 칠레와 같은 그런 길쭉한 지형을 갖고 있고 면적은 38만 평방킬로미터니까 한반도에 두 개. 그런데 산이 많습니다.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산의 비율이 높은 데입니다. 우리가 산이 몇 퍼센트입니까? 70%죠. 일본이 80%입니다. 일본 80%. 그리고 산이 아주 경사가 가파르죠. 계곡이 깊습니다. 그러니까 살 때라고는 해안가, 해안 평야지대, 그리고 저 관동 평야, 또 나고야 근방의 평야지대, 오사카 근방,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. 굉장히 이게 산이 막니까 어떻게 보면 인구 밀도가 사실은 실질적인 인구 밀도는 한국보다 더 많다고 봐야 됩니다. 이번에 지진이 난 도호쿠 지방, 동북 지방이라고 그러죠. 동북 지방은 동경 북쪽의 6개 현을 가르칩니다. 6개 현은 우리가 관광, 그쪽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관광지로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. 센다이가 있는 미야기현, 그 밑에 있는 후쿠시마현, 그 위에 있는 이와대현, 아오모리현, 아키다현, 뭐 이렇게 등등 되어 있습니다. 도호쿠 지방 6개 현, 그러니까 인구가 좀 많이 살지 않는 데입니다.